안녕하십니까. CB 월스타이드 프레임워크 리더를 맡은 정영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CB 월스타이드 멀티클라우드와 스킨십이라는 주제로 클라우드 바리스타 웹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 월스타이드는 멀티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 프레임워크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서비스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 공통 플랫폼의 표면에서 제공되어지는 도구입니다. 워드스트라이더에는 RPC API, 그리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웹툴이라는 세 가지 도구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웹툴이라는 웹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세션에서는 CB 웹툴 개요 및 기술 컨셉, 그리고 주요한 기술들,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메리카노와 카푸치노 버전의 개발 현황, 그리고 에스프레소의 로드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후에는 서비스에 대한 운영 시연을 통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도구의 역할은 멀티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웹 콘솔입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제공하는 개방형 API를 통해서 각각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들을 멀티플하게 이용하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클라우드 자원이 제공해주는 서버나 컨테이너들을 구성하여 MCIS,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같은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인프라 서비스를 관리자나 사용자로 하여금 좀더 가시적이고 직관성이 있게 그리고 좀 사용이 편하게끔 관리 운영을 제공하기 위한 구이 도구를 말합니다. 이러한 웹 도구는 멀티 클라우드 활용의 필수적인 기능과 특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좀더 직관적이고 간결하고 그리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공하는 데큰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웹도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작업 환경 공간을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된 개인 공간을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에서 제공되어지는 인프라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의 멀티 클라우드에 클라우드 드라이버를 연결한다든지 자원들을 등록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각적인 측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대시보드와 서비스 맵을 통해서 서비스들이 분포되어져 있는 현황이라든지 분포 지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각각 서버들이 각각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제공되어져 있는 각각의 서버들을 동일한 모니터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각각 시각화해서 모니터링 시각화를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유의미한 기능들을 가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멀티 클라우드 환경 인프라 서비스를 생성할 때 복수의 서버, 뭐 10개든 20개든 30개든 다수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좀더 쉽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복잡한 어떤 액티비티 작업들을 좀더 심플하게 제공한다라든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운용에 있어서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스타트함으로써 서비스 내에 있는 모든 서버들을 한꺼번에 제어를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간결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와 웹 도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현재 아메리카노 버전 현재 카푸치노 버전에서는 4개의 프레임워크와 함께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여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버전에서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단일 API 연결을 통해서 워러스트라이더가 제공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웹도구를 설정함에 있어서 API를 연동하기 위한 타겟을 넷에서 하나로 줄이고 좀더 심플하게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독에서 주요하게 이용되는 컨셉이 NS 네임스페이스, MCIS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MCAS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임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커넥션이라는 클라우드 연결을 제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용자는 멀티 클라우드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NS에서 멀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생성하거나 컨테이너를 생성해서 인프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임스페이스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서 자원들을 기본으로 서비스들을 생성해서 운영하고 활용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네임스페이스와 서비스의 구분은 전반적으로 볼 때의 이용자나 제공자의 역할적인 부분에 따라서 격리된 작업 환경인 네임스페이스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의 개념이라든지 서비스의 컨셉에 따라서 서비스를 분리해서 구성을 하는 것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도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도구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 그리고 클라우드 설정, 그리고 서비스 운영, 이러한 기본적인 주요 기능을 기반으로 카푸치노 버전에서의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 하반기에 나오는 에스프레소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 그리고 인프라 리소스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관리를 통해서 메뉴를 확장하고 영문 메뉴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도구는 기본적으로 여러 클라우드 제공자의 드라이버를 연결을 함으로써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 구성을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연결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라우드 자원들을 생성, 등록하여서 구성을 하는 것들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서비스와 서버를 생성함으로써 멀티 클라우드 웹도구가 단일 클라우드 웹도구와의 차이점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로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데 주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도구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운영을 제공함으로써 각 서비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각 서버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액션으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면서 이러한 서버나 서비스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운영을 제공하고 있고,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 경우에 모니터링 자원을 수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까지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모니터링 자원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 아니라 대시보드를 통한 시각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맵을 통해서 대시보드 상에서의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도구의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멀티 클라우드 연결 및 자원 정보를 추가적으로 멀티 클라우드가 연결이 생성되었거나 자원들이 생성되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멀티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드라이버 연결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정보를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의 현재의 가동 상태를 변화되는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 UX를 제공하고 있고요.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상태 등을 통해서 서버가 얼마만큼의 운영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이 정상적으로 러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액션을 어떻게 주는지 하는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화면에서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웹도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컨셉 중에서 하나의 화면에서 세부적인 정보들을 왼쪽에 보시면은 하위 하이라르칼하게 뎁스 있게 디테일한 정보들을 페이지 전환을 통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좀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개발 현황입니다. 웹 도구는 기존에 구현된 기능의 개선 검증 측면에서 기능 개선을 보완하고 그리고 디자인 퍼블리싱 작업을 통해서 UI UX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확장 개발 측면에서 아메리카노 카푸치노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현재 좀더 합리적이고 좀더 깔끔한 UX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검토 및 확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버전에서는 디자인이 개선된 부분은 약간 에스프레소 단계로 이전이 되어졌습니다. 좀더 즉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UI 개선 기획과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을 확정이 나는 즉시 디자인 퍼블리싱 작업을 통해서 적용함으로써 에스프레소 버전에서는 좀더 개선되고 바뀌어진 UI UX를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등장할 웹 도구의 에스프레소 버전은 기구성된 기능 개선 검증 측면에서 운영 호환성을 검증하고 디자인 퍼블리싱 된 개선된 UI를 적용하고 그리고 관리 도구의 확장 개발에서는 API 게이트웨이 기반 연동을 제공을 하며 그리고 클라우드 간 서비스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운영과 관리 기능도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개발 예정인 핵심 주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도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MCIR 자원을 어떻게 쉽게 가지고 오고 동기화할 수 있는지의 첫 번째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멀티 클라우드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자원 또는 사용자가 생성한 자원을 동기화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내가 이용하는 자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통해서 각각의 자원별로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MCI 템플릿은 저희 서비스를 만들 때에 좀더 복잡하고 많은 서비스를 템플릿을 통해 업로드를 함으로써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와 내년 하반기 기점을 통해서 템플릿과 서비스 구성 추천을 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20년도 웹 툴에 대한 개발 계획입니다. 다음은 웹 도구 시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웹 도구의 데모 동영상 시연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용자가 이용을 위해서 네임스페이스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결된 클라우드를 통해서 원하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복수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생성하고 생성된 서비스 대시보드를 통해서 중지하고 스타트하는 라이프 사이클 작업과 생성된 서비스의 서버들에 대한 자원 이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시연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웹 도구의 시연 시나리오에 맞춘 영상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이 클라우드 바리스타들의 두 번째 이야기, 카푸치노 버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를 하시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웹 도구의 소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